천지 공원에 가면 먹골천도 있고 해피갈도 있고 해피갈! 안녕하세요. 삼지공원 먹골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곳에서 어떤 행복을 전달할지 너무너무 궁금하시죠? 여러분도 행복 찾으러 삼지공원 먹골촌으로 오세요. 따라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것은 어떤 곳인가요? 아, 저기는 제가 여기는 취미 활동으로 작업을 하다가 핸드메이드. 이제 저희 아이들이 대학을 다니면서 경영을 전공을 해가지고 사업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비누, 제가 만드는 비누랑 또 가지고 와서 판매하는 비누랑 온라인 사업 한다고 여기서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비누 구경 좀 시켜주세요. 그러면 네. 비누가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어요. 아, 천연 수제 비누는 보통 네. 요렇게 만듭니다. 네, 대부분이. 예, 이게 마르세유고, 요게 쑥, 그리고 다시마. 친환경으로 만드는 비누예요. 어성초라고 해서. 어성초. 네. 그리고 요거는 네. 이제 마르세유 비누인데, 네. 요것도 우리 공방 선생님이 그린 겁니다. 아, 진짜요? 그려서 구운 비누 받침대인데, 예. 마르세유 비누는 프랑스 지방 이름을 나온 거거든요.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이 비누를 많이 만들어 사용하는 건데 이 주 재료가 올리브 오일이에요. 어린 아기부터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전열력. 근데 지금 제가 냄새를 맡아보니까요. 냄새가 막 자극적이다 이렇진 않아요. 거의 향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4주에서 6주 정도 이제 숙성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향이 다 날아간다고. 아, 숙성을 하면서 인위적인 향들이 더 싹 날아가는 네네네. 거네요. 비누 그냥 갈 수 없죠. 좀 써보고 싶거든요. 아, 네, 얼마든지요. 네. 전 이 비누 향이 너무 좋습니다. 네, 물에 한번 묻혀서. 너무 되게 부들부들하다. 네, 되게 순하고 부드럽다고 네. 생각하시면 돼요. 이야, 약간 말씀하신 올리브유가 느껴지는 게. 아, 그러세요? 딱 이게 씻을 때 거품에서 부들부들함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머, 무슨 일이야? 제가 이제 헹궈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핸드크림을 안 발랐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엄청 악건성이라서 바르자마자 바로 수분이 확 날아가면서 좀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늘 항상 손을 막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거 보세요. 어머, 진짜 매끌매끌하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데요? 오늘도 그러면 이렇게 제게 예쁜 비누를 쓰게 해주시고 선물해 주셨으니까 저도 그럼 선물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그래요?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지공원 먹골촌에는 이곳 상인분들의 얼굴을 캐리커처 아트로 표현한 벽화가 있습니다. 보셨죠? 네. 그 벽화에는 간단한 가게 정보까지 적혀 있어서 먹골촌을 처음 찾아온 손님들에게 마치 지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벽화가 그려진 건물의 다른 면에도 캐리커처 아트가 쫙 있습니다. 거기에 몇 명의 캐리커처가 들어 있을까요? 선물 주세요. 그래도 맞춰보세요. 15분? 정답은? 26명입니다. 아, 제가 착각했네요. 아쉽지만 그러면 저희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짠짠. 제철 맞은 싱싱한 과일과 채소 축하드립니다. 오! 짜잔. 너무 좋아요. 먹는다 하셨잖아요. 아니, 근데 이거 여기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런데요.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네. 이거 약속해 주세요. 절대 팔지 말고 꼭 갖고 계시기. 도장 찍고. 네. 복사? 복사. 싱싱한 과일 채소 받았어요. 너무 좋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엘레강스하게 핸드드립을 먹겠습니다. 핸드드립 따뜻한 거 한 잔이랑요. 맛있는 케이크로 하나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케냐 AA 지금 카먼기 가는 커피인데 아, 감사합니다. 85점 이상 되는 스페셜티입니다.
아, 원두에도 점수가 있나요? 그치. 네. 그게 이 등급에 따라서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아. 그래서 우리 손님들이 거의 우리 커피는 거의 약이라 하거든요. 아, 진짜요? 아니, 제가 핸드드립을 좋아하는 이유가 마셨을 때 향이랑 그다음에 목넘김이랑 동시에 쏙 하고 그 들어오는 느낌이 너무 좋아서 핸드드립을 좋아하거든요. 그치. 그리고 추출이 제대로 잘 되면 네. 먹고 나서 입안이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근데 사장님 커피도 커피인데요. 너무 맛있는데 앞에 있는 케이크도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직접 만드시는 건가요? 예. 이건 많이 안 달아서 손님들이 좋아하시네요. 그렇다면 또 직접 먹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럼 이 친구는 뭐예요? 그건 단호박 케이크, 요거는 생과일 딸기 케이크입니다. 제가 또 맛평가의 단호박이거든요. 단호박 케이크를 제가 단호박처럼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어머, 완전 단호박이 씹히는데요? 단호박이라고 얘기 안 하면 잘 모르네. 아니에요. 알 것 같아요. 너무 단호박. 그래? 뭐네. 너무 맛있다. 무슨 일이야. 딸기 케이크도 직접 만드시는 거죠? 네. 와, 딸기 무슨 어머머머머머 포크 한번 했는데 이것보다 딸기 빠져나오는 거 봐. 어머머머 무슨 일이야. 딸기 케이크 잘못 먹으면요 딸기를 괜히 설탕에 절여놓은 듯한 느낌이 들어서 엄청 달게 느껴지는 데가 있거든요. 이 생딸기의 맛이 그냥 가득 느껴져요. 케이크 맛있게 만드는 비결. 그냥 재료가 좋아. 커피도 맛있는데 케이크까지 맛있으니까 안 올 이유가 없겠는데요? 고맙습니다. 보니까 바리스타 교육장도 있어요. 네. 이곳에서 또 다른 것도 하시나 봐요. 제가 커피 한 지가 벌써 18년인데 이제는 이렇게 일도 중요하지만 좀 교육 쪽에도 조금 해볼까 싶어서. 오늘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한번 공부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여러분 제가 제 2의 직업을 바리스타로 가져도 될지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올라가시죠. 네. 오, 기대됩니다. 4에서 16g이 아~ 균형을 안 맞추면 네. 커피가 이렇게 악으로 내려오는 균형이 안 맞으면 뭔가 좀 어설픈 이 느낌은 저만의 느낌인가요? 근데 약간 선생님이 뽑으신 거랑 색깔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왜 그런 거죠? 캠핑이라면 캠핑을 제대로 안 하면 아 이렇게 돼요? 드셔 보시고 엄청 쓴맛이 나고 아 진짜요? 아 선생님 잠시만요. 어머 이거 오늘 커피도 배우고 케이크랑 맛있는 커피도 또 마시고 그래서 제가 선물을 받았으니까 제가 또 선물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을 못 찾겠네. 힌트 드릴까요? 앞자리는 먹골촌. 총 6글자, 뒷자리 3글자만 맞춰주세요. 환경지킴이. 먹골촌 환경지킴이? 비슷한데 탈락! 네! 먹골촌 클리너였습니다. 우리 먹골촌을 깨끗하게 만들자라는 의미에서 진행된 사업이었는데요. 아쉽지만 가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는 날아갔지만요. 제가 선물을 또 준비를 했지 않겠습니다. 짜잔! 골라주세요. 뒷길모아 태산 코 묻은 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또 돈을 준비했습니다. 진짜 코 묻은 돈이에요. 열어봐주세요. 네. 열어봐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진짜 돈이 들어있는지. 우와! 고맙습니다. 우와, 무슨 일이야? 돈 지갑이네. 네, 와. 마음에 드시나요? 네. 아, 그 또 지갑 선물 드릴 때는 돈 넣어드려야 맞아요. 되거든요. 저희가 돈은 없지만 자, 이거 준비했어요. 고맙습니다. 마셨고 수다도 떨었으니까 이제 예쁜 거 보러 가야 되잖아요. 그쵸? 여기 보세요.
가게만 봐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쁜 거 투성이에요. 네, 너무 진짜 예쁜다. 네.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이제 인테리어 소품이 많고요. 그리고 핸드메이드로 만든 거 핸드메이드로 만든 종류가 많아서 구경도 하고 갤러리처럼 이제 감상도 하고 그냥 편하게 오셔서 나가셔도 아무 부담이 없는 집이에요. 고양이에 관한 그림들이나 이런 소품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고양이를 너무 좋아하게 돼서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진짜요? 그래 친환경 쪽으로도 고양이 때문에 알게 됐고 그래서 고양이 좋아하니까 거기에 관련된 걸 많이 갖다 놓게 됐어요. 가방도 직접 만드시네요? 네, 가방도 네. 이렇게 이제 원단 떠서 만들 수도 있고, 지금은 이제 고양이 때문에 친환경을 자꾸 추구하니까, 웬만하면 이제 리폼하는 걸로 해서, 집에 있는 이렇게 자켓이라든지, 네. 코트라든지 이런 거 잘라서 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이어붙이고 하는 것도 가능해서, 이런 건 이제 다 핸드메이드로 만든 거예요. 함지공원 목골촌 사이에 있으니까 나는 이 점이 좋다. 다양해요. 아, 진짜요? 먹골촌, 먹을 거리도 있고,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 다음에 갤러리처럼 이렇게 눈도 즐거워지는 공간도 있고, 그리고 커피집도 많아요. 먹을 것도 있고, 공방 체험할 것도 있고, 다 하니까. 네. 그러면 저는 이제 다 하기 위해서 여기서도 그냥 갈 순 없거든요. 제가 체험할 만한 거리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해볼 체험은 뭘까요? 색깔을 자기가 원하는 색깔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열쇠고리를 만드는 거예요. 와, 예쁘다. 네, 애기들은 체험을 하고 엄마들은 쇼핑을 하고. 아, 너무 좋은데요. 네.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두 번째 고양이를 하겠습니다. 네. 플리마켓도 하시죠? 플리마켓은 어떻게 해서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스님들하고 몇 팀만 의견 모아서 해가지고는 이제 참가비를 보통 받잖아요. 네네네. 참가비를 받아서 그거를 모아서 이제 길냥이들 위해서 좀 쓰자. 그 의도로 해서 처음에 했거든요. 제가 고양이 좋아하는 선생님 몇몇이 했는데 주위에 이제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또 참가를 하기 원해서 조금 더 많이 해가지고 하게 됐어요. 제가 만약 이걸 완성을 해서 팔면 잘 팔릴까요? 너무 예뻐요. 완성했습니다. 뒤에도 네. 완전 다른 느낌으로 중간에 그렇게 하시는 분은 너무 예뻐요. 진짜요? 네. 이게 열쇠고리를 하는 거니까 요거만 끼우면 끝나거든요. 핑핑이로 하겠습니다.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너무 예쁘죠? 짜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열쇠고리 핑핑이가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또 열쇠고리를 만들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선물도 주셨으니까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제가 또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퀴즈 선물! 우리말로? 네. 벼룩시장도 아닌데 잘 모르겠어요. 우선 아무거나 말씀해 주십시오. 벼룩시장. 벼룩시장? 맞나요? 정답입니다! 처음으로 정답자가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카메라 보고 PR 하실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저희 가게는요, 공방 체험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갤러리처럼 편안하게 물건을 사시지 않더라도 오셔서 갤러리처럼 구경하시고, 눈으로 쇼핑하시고 가실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이고요. 그리고 인테리어 소품도 있고, 핸드메이드로 만든 작은 소품이라든지 주문 제작도 하는 공방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또 아쉬우니까 제가 고민하다가 선물을 드릴게요. PR도 선물이고 이것도 선물입니다. 사장님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주얼리 세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죠? 네, 예쁘네요. 함지공원 목골촌에 왔으면 당연히 식당을 들러야 되잖아요. 배도 고픈 김에 이제 맛있는 식당으로 한번 가볼게요. 따라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맛있겠다. 뭐 먹지? 네, 사장님 뭐가 제일 맛있어요? 아, 그러면 육개장 드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오, 고맙습니다. 네, 많이 드세요. 와, 진짜 배고팠는데. 고기랑 같이 먹어야 되거든요. 어머, 이거 진짜 진득하게 끓이셨나 봐요. 파가 막, 어머, 흐물흐물해. 반찬을 뭘 먼저 먹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맛있는 따로 국밥을 팔고 계신 사장님을 안 만나볼 수 없는 맛이에요, 진짜. 사장님, 아이고. 어, 반갑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너무 맛있어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주요 재료들이 국내산이어서 그런지 더 맛있는 네, 것 같아요. 저희는 고춧가루 이런 것도 다 국내산, 그 경북 의성 그런 데 가가 친정이 거기라서. 아, 진짜요? 네, 거기서 다 사가 오고 이 국은 진짜 우리 신랑이 다 끓여요. 아, 진짜요? 네. 두 분이서 같이 운영하시는 거예요? 네, 신랑이 이거 한지 한 25년 됐어요. 이 국만 끓인 지. 아, 진짜요? 네, 25년 됐어요. 한 개를 하는데 10년 이상의 네. 경력이면 또 전문가 고수라고 하거든요. 네네네. 우리 그럼 육개장의 고수시겠다. 네, 맞아요. 그러면 사장님은 뭐 하세요? 국 끓이실 동안. 아, 저는 이제 반찬하죠. 네. 근데 반찬 수가 엄청 많아요. 네, 네. 매일 오신 손님들이 많아가지고 네. 매일 똑같은 거 드리기가 뭐 하더라고요. 맞아요. 나도 집에서 엄마가 맨날 똑같은 반찬 꺼내줄 때 좀 속상하거든요. 미안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할 때는 요거 저기 파무침하고 깍두기하고 두 가지 나갔는데 네. 두 가지 나갔는데 너무 미안해가지고 하다 하고 보니까 자꾸 이렇게 추가가 돼요. 아, 원래는 반찬이 두 개였는데 점점 늘었다. 예, 그래가지고 단골들이 많이 생기니까 자꾸 뭐라도 고마우니까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아,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큰 식당 운영하시려면 두 분이서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월 하는 우리 딸이 와요. 아, 진짜요? 네, 딸이 오는데 오늘은 뭐 어디 좀 가가지고 못 오고. 아, 네. 따님분이 많이 도와주세요? 네, 딸이 좀 도와주고 아들도 좀 도와주고. 아, 진짜요? 네, 네. 혹시 지금 즉흥 상황이긴 한데요. 네. 따님도 오셔서 자주 도와주신다라고 네. 하셨고 전화 연결을 해서 네.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떨까요? 아. 엄마한테 왜 이렇게 전화하지? 어머, 안녕하세요. 저희 해피걸입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떻게 월요일, 화요일마다 오셔서 도와주신다면서요? 네네. 네, 우리 엄마, 아빠 자랑이랑 또 반찬 자랑이랑 음식 자랑 좀 해주세요, 딸로서. 아. 뭐, 두 분 다 일단 다정다감하시고요. 네. 예, 네, 뭐 책임감도 있으시고, 네. 가게 운영에 애착도 있고, 손님이 귀한 걸 알아요. 아, 감사합니다. 놀러 가 계신데 우리 사랑하는 딸한테도 한마디 해주세요. 잘 놀다 와. 날씨 좋지? 나 지금 카페에 주문할 거야. 그래, 힘 얻으라고 잘 놀다 와. 아, 그 고생하시라고 전해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함지공원 목골촌에서 네. 최고로 사랑스러운 사장님과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맛있는 네. 또 음식 선물을 제가 또 받았으니까 그냥 넘어갈 순 없잖아요. 아유. 제가 또 선물을 또 준비를 했거든요. 오, 뭐예요? 자, 퀴즈 선물입니다. 1경? 1, 2, 3, 4, 5, 6, 7, 8 중에 골라주세요. 1경? 아닙니다. 제 6경입니다. 아, 그래요? 아. 이것도 처음 들어봤어요. 북구에서 가볼 만한 곳 중에 이제 6경이다 아, 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쓸모없는 선물 중 하나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뽑아주세요. 노란색. 멋쟁이 양배추 아가씨. 뭘까요? 어머, 어떡해. 양산인가 보네. 네, 사장님. 아유. 너무 잘 어울린다. 우리 딸 줘야 되겠다. 어머, 이거 보세요, 여러분. 아이고, 양배추예요. 양배추 보여드리고, 샥. 오, 너무 예쁘다. 저희가 또 예. 마지막 장소라서 예. 남자 사장님 예. 드리기 위해서 하나 더 뽑으실 수 있도록 할게요. 아,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짜잔. 요번엔 또 어떤 색을 골라주실까요? 요거 해야지. 보라색 좋아하세요? 예. 과연 뭘까? 짜잔! 피곤할 땐 이건 어떠세요? 포근한 목베개 선물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식당 사장님이라고 오늘 먹을 거 다 뽑으셨어. 새우랑 양배추랑. 그러네요. 이거 너무 좋은데요? 예쁘다. 이건
남자 사장님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예, 쉬면서. 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인심 덕분에 배도 부르고 마음까지 부른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따뜻한 사랑 느끼고 싶다고요? 그러면 함지공원 먹골촌으로 여러분들 얼른 놀러오세요. 지금까지 해피걸이었습니다.